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기도 태어나고.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2주 전 얘기라서 빨리 읽어주세요. 2주 전 얘기니까. 저희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 또 처음 오셨던 분 중에 우리 친구들 처음 왔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는 저희 밥 이렇게 먹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 쏘신다 그러면 당황해요. 이렇게 쏘시려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주에 저희 새가족 그 하잖아요. 새가족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성경을 드려요.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요즘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중인데 한올교회는 어떤 번역으로 보죠? 예, 새 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번역이란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뒤칠 번에 통역할 역에. 그래서 이 번이란 뜻이 엎치고 뒤치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저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옮김인데 그 과정이 뒤치고 엎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맞더라고요. 저희가 새 번역을 보는 이유가 저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예배 성경으로 보던 20년 전만 해도 저희부터 개역 성경이라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1910년대 번역된 거를 10년, 30년대 번역된 걸 60년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이에요. 다시 한번 번역했다 해서 개역성경이라고 그랬고 개역성경의 가장 유명한 단어가 바로 이거죠. 가라사대. 심지어는 가라사대라는 거는 게임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가라사대라고만 해야 따라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가라사대 손뼉 한번 치세요. 예, 가라사대 오른손 드시고요. 예, 왼손 드시고요. 가라사대 안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안 했어요?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두 손 바짝바짝. 가라사대 안 했죠? 네, 네. 네. 가라사대 두 손 내리세요. 네,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이에요. 한 번도 안 틀렸다. 네, 축하드릴게요. 근데 이 가라사대라는 이 게임 자체가 실은 혹시 가라사대라는 걸 딴 데 쓰시나요? 가라사대의 뜻을 아시는 분. 이게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가로 되라는 말의 높임말이래요. 근데 가로 되란 말의 뜻을 아시는 분. 가로다라는 말의 변형인데 가로다라는 말이 말하다 이르다라는 뜻을 예스럽게 하는 말이 가로대래. 가로다래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를 아주 예스럽게 바꾼 상태에서 높인 게 가라사대예요. 근데 실은요. 이게 이제 한 십몇 년쯤 전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개신교들이 대부분 이제 예배 성경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판을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에선 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단어 없어졌는데 실은 아직도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2003년에 제가 오면서부터 그냥 아예 예배 성경을 새 번역으로 조금 더 새롭게 현대어에 바꿔진 걸로 보고 있어요. 실은 뭐 100년 전에 번역된 걸 바꾸고 바꾼 거니까 실은 어려운 건 사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표준 새번역이라는 게 나온 게 1993년이거든요. 그때 표준 새번역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전체 번역이. 근데 그거에서 뭐 오타가 좀 오번역이 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개정판이 나온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새번역인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개정개역이라고 하는 요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새번역이 100% 좋은 번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개역개정이 꼭 좋은 번역인 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20년 전에 쓰던 성경만 해도 어려운 게 많거든요. 번역한 것만 봐도. 100년 전으로 가볼까요? 100년 전에 3.1 독립선언문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국어 시간에 배우죠. 그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5등은 자기가 뭐야? 하나하나 다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연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뭐 오래 나왔던 영화 중에서는 교사로서는 이 영화가 참 좋았거든요. 아마 국어 선생님들 아마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만 달라도 뜻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시대만 좀 달라도 지금 새로 생긴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아직 모르는 거 진짜 많거든요. 지역만 달라도 다른데 만약에 다른 나라 말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진짜로 뒤치고 엎쳐야 돼요. 뒤치고 엎친다는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죠? 어순을 바꿔야 돼요. 어순도 바꿔야 되고 정말 많은 걸 바꿔야 돼요. 게다가 성경은 2000년 전 언어란 말이에요. 얼마나 번역할 게 많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같은 언어를 쓴 사람들이라면 서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덜 어렵겠죠. 덜 어렵겠죠. 하지만 어제 제안이랑 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근데 와, 정말 난리더라고요. 난리더라고요. 정말 영화관에요. 이 영화밖에 안 해요. 열몇 관이 있어도 이거밖에 안 해요. 다른 영화는 보니까 20시 이후에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저녁 말고 딴 영화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이거 말고 고를 수 있는 건 2D냐 3D냐 더빙이나 자막이나 이걸 골라야 되고요. 나머지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오는데요. 와, 저차 타고요.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애매한 게 차라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보면은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보잖아요. 애기들은 다 차잖아. 1인 1차. 오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2시 45분에 차를 탔는데 빠져나온 게 3시 40분이었어요. 와,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하여간 그래도 하여간 나름 재밌게 봤어요. 보고 나서 밤에 이제 제안이라는 거뭐 그애가 하루 종일 서로 제일 고마웠던 거 얘기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었죠. 제안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막 기대하는 게몇개 있었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소시지. 팝콘. 나는 가서 소시지를 이렇게 핫도그 먹었거든요. 소시지랑 팝콘 먹는 게 제일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루에 5시간을 심지어 2주 전에 예약해서 갔더니 제일 재밌었던 건 소세지였던 거예요. 실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옥교에 반복하는 거죠. 대화의 목적은 뭐 하는 거다?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연결을 참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만 달라도, 실은 지역만 달라도, 연령대만 달라도 어렵잖아요. 근데 다 같아도요. 다 같아도 실은 서로 이해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은 반복하고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게 맞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연결이 가능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나온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벌써 세 번째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 하셨고요. 또 하셨고요. 오늘 또 하시는 얘기예요. 왜세 번이나 반복하실까? 본문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실은 이스라엘에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뭐죠? 유월절이랑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봄에 주로 있고요. 가을에 주로 있어요. 이거를 왜 며칠이라고 말 못하냐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몇월 며칠이 나오는데 이게 태음력이라서 태양 태음력이라서 매년 바뀌어요. 우리 부활절이 바뀌듯이. 하여간 봄 가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뭐 크게 네 번의 명절인데 그중 이두 번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에 두번 유월절과 대속죄일날에는요 비행기가 안 떠요. 여러분, 이스라엘 굉장히 실은 무역이 중요한 나라죠, 그죠? 그런데 정말 이두 날은요. 그래서 이두 날이 재밌는 게, 이 전날은 거의 한 11시 반까지도 비행기가 도착해요. 그리고 0시가 되자마자 비행기가 뜨기 시작해요. 이날은 정말 안 돼요. 제가, 요 전날 도착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대속죄일 전날. 정말로 밤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꽉차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역이 중요한 나라에서, 비행기가 안뜰 정도로 지금도 중요한 명절이에요.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명절이라는 게 우리는 하루지만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큰 명절 두번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두 명절에는 보통 며칠 쉰대요? 5일 쉬어요. 근데 5일이 어떻게 5일이냐면 그러니까 금토금토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일 토주일 토주일 쉬잖아요. 그 중간에 5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최소 며칠이 되죠? 9일이 돼요. 그리고 어떤 뭐 곳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맞나요? 그러니까 5일이더라고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뭐 열흘, 15일도 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머니까. 기차 타고 며칠을 가야 되니까 큰 명절엔 그렇게 많이 쉬어요.
근데 우리는 뭐 명절을 해봤자 하루잖아요. 겉에 3일이고, 3일밖에 안 되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게다가 다 6월,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 올려면 며칠이 걸려요? 또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그 절기가 하루가 딱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전후로 거의 명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실 분들은 다음 주 하시면 돼요.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저희가 공간 이곳으로 옮기 옛날에는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막 가서 사왔잖아요. 동대문 가서 사왔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하냐면 제 키만 해요. 150보다 좀 커요, 저는. 150짜리 샀는데, 지금 여기다 놓으면 티도 안 나요. 여기다 놓으려면 최소한 2미터는 돼야 될것 같은데도 또, 그래, 뭐 애매해요, 애매해요. 하여간 아무튼. 근데 저는 성탄절 분위기 그렇게 막 예전에 해놓은 거 되게 좋았거든요. 만약에 성탄 장식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탄절보다는 할로윈이 더. 한달 전부터 막 분위기를 띄우더라고.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명절을 향해서 사람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은 나중에 청년들이랑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까미노네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거 얘기하는데, 순례길 가면요, 만나고 또 만나요. 아침에 출발해서 가면서, 근데 저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하는 거좀 불편하잖아요. 좀 빨리 걸어요. 쉬다 보면 또 지나가요. 계속 만나요. 뭐 하여간 어쨌건 그게 순례길이에요.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리고 지음인데요. 여리고가 실은 저희 이번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삭개오 이야기가 있는 곳, 그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하겠지만 여리고는 거의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된대요? 올라간대요. 예루살렘 높이가 770m예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m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사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해발보다 낮으니까 바닷물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에서 700까지 올라가니까 1000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말 올라가야 돼요. 관문이에요. 제가 몇년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보세요. 한 10배속 넘게 돌린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한 번도 내리막이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이게 차로 가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걸어 올라간다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천고지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천고지면? 친구네 집 앞이네요. 천고지면, 우리나라의 천고지 어디 있죠? 설악산 대청봉이 1100 정도 되나요? 1000? 1700? 아, 잘하시네. 1700. 그러니까, 그럼 1000이면 어느 정도 돼요? 1000이면? 지리산? 예? 계룡산. 아, 계룡산. 아, 계룡산 정도. 꽤 높아요. 계룡산 올라가려고 해도 4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나요? 그것도 그냥 잘돼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보시다 보면 중간에 건물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지금도 광야예요, 거기는. 거기를 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죠. 여리고 올라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다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중간에 멈추기가 뭐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올라갈 생각으로 다들 이제 좀 쉬고 내일 출발할까 막 이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길에서 딱 불러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무슨 절기라 그랬죠?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금 저희가 계속 벌써 뭐 이렇게 좀 뭐를 갈등하는 부분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요즘 뭐 유튜브만으로도 영향 있는 사람들이 되지만.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인플루언서,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결과를 아주 짧게 얘기를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실은 여기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건딱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지예요. 그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할 거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이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할 일. 두 번째, 그럼 이방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조롱할 거고 채찍질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거야. 여기 지금 이 2절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방 사람들. 그런데 제가 쭉본것 중에 수러 중에 주어가 없는 수러가 제가 설명하자는 수러가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뭐죠? 넘겨질 것이다와 살아날 것이다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넘겨지고 살아나는 그 주체는 누구죠? 이 수로의 주어는 누구예요? 누구로 보여요? 인자가, 그는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가끔 이거를 예수님 스스로 그러면 나는 살아날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만 하냐면 가끔 제가 신격 수동태라고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나오면 제가 뭐라고 번역하자 그러죠? 하나님 나라. 이유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차마 못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말도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허삭할 수 없는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넘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단어를 못 써서 나오는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그 당시 사람들이 그럼 이걸 번역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아람어였을 테니까. 이건 헬라어로 쓰여진 거고, 아니 번역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람어였든 헬라어였든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 우리들이 가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겠구나. 그리고 로마인들이 어떻게 하겠구나. 결과는 뭐겠다? 십자가겠구나. 이것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너무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뭘까요? 사형 형틀이거든요. 아마 100%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몇 개나 보게 될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형이죠? 본보기로 로마인이라면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 산채로 벽에 달아놓는 나무에 달아놓는 죽은 다음에도 달아놓는 너무 끔찍한 너희 만약에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그래서 정말 어떤 기록에 보면 그길 전체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모든 걸 버렸으니 제가 뭘 받을까요? 라고 물었던 제자에게. 지난주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잘 들어봐. 나는 지금 조금 있다가 죽게 될 거야. 역할도 분명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넘겨줘야 죽겠지가 뻔히 보이는.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왜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실은 뭐이 다음 부분만 읽어도 바로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때는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즈음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세베대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중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두 제자 중에 둘은 없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즈음에요. 그 말씀을 드린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명의 넘버 3 중에 두 명,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와 함께 와요. 심지어 이 어머니는 이름도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성경에 이름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혹시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동생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 살로메는 예수님이 누가 되죠? 이모가 돼요. 이모라고도 할 수 있는, 이건 뭐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그게 아니더라도 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무언가를 청하는 거예요. 좀 불안하죠? 뭘 청했을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선생님의 나라. 아, 분명히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그때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때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었거든요. 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누구 좀 유명해질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나오죠. 미리 좀 사인 좀 미리 해달라고. 미리 받아놓고 너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거 팔겠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가끔 지금도 이제 다음 달에 직업축제가 있어서 졸업생들이나 아는 후배들한테 이제 좀 와서 우리 아이 학생들 좀 만나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가끔 몇 명은 이제 너무 유명해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연락하고 바쁜데 이런 거 연락해도 되나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모셔왔던 분들도. 왜 그만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전에 미리 좀 점찍어 두는 거죠.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오른쪽 왼쪽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왕 밑에 가장 높은 직업이 뭐랑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이죠. 문제. 우의정 좌의정 중에 뭐가 더 높죠? 우의정이다. 우의정이 높다. 좌의정이 높다. 정답은 좌의정이죠.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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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좌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왕이라고 하면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이죠. 그래서 좌의정이에요. 항상 왼쪽이 왕의 오른손, 가장 잘 쓰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왕이 중용해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마태복음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솔직히 어머니들, 어떠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 솔직히 이거 부탁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게다가 내 조카야, 만약에 예수야 가면, 너 이번에 올라가면 뭔가 좀 크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 안 잊을 거지? 라고 부모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부모는 꼭 한번 꼭 잡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게 몇 번째였다? 세 번째. 순환고지라는 게 순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전 말씀은 우리 지난주 첫째와 꼴째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상한 번역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11월 첫째 주에 루터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여라,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죠? 그 당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하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이해가 된 거죠. 예, 번역할 때 시대도 문제가 되고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엎치고 덮치고 막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내 생각을 엎치고 뒤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만 번역을 하면 전혀 다른 번역이 나와요. 성경을 가끔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같이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 실은 요즘 누가복음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좋죠. 우리 아침 예배 나온 식구들은 알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만 해도요, 신약, 뭐 저는 신약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읽는데 와,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그렇게 읽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원어로도 좀 읽을 수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더 깊은 이야기들이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이해했던 것과 달랐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네. 그 첫째와 꼴찌라는 얘기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지금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첫째고, 하지만 그렇게 니들이 뭐 하나님 믿기는 해라고 했던 우리는 꼴찌였는데, 우리가 첫째가 될수 있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첫째 꼴찌를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지난주에. 그 이유는 너희 제자들 있잖아. 너희 지금 첫째인 것 같지? 지난주에 말한 걸로 이해하면 12시간 일한 것 같지? 근데, 니네가 꼴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예요. 여전히 그말 아니야. 그래, 야, 우리가 첫째가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가끔 저도 그랬어요. 나 나중에 천국 가면 꼭대기에서 살 거야. 천국 가서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 갖지 못한 거다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근데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은 제일 꼭대기실까요? 제일 밑에 계실까요? 거기서도 예수님 밑에 계실 것 같거든요. 천국에서도. 그죠? 가끔 동상이몽. 무슨 뜻이에요? 같은 상에 있는데, 딴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보통 그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침상이래요. 같은 침상. 이 그림은 좀, 그럼 그렇죠? 부부일 텐데, 분명히. 딴 남자,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상이몽.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심지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이고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고동락하고 있잖아요. 같이 꿈을 꾸며 같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이번에 달력 꽤 괜찮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사님이 잘 골라주셔서.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길이라고 돼 있어. 롯. 근데 이 길이 매달 여러 성경 인물들의 길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 뭐 쭉쭉쭉 나와 있어요. 실은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준 길이었거든요. 우리 다음 내년에 게다가 이 처음이야. 저거랑 맞춘 거는. 탁상이랑 저기 벽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 필요하면 갖고 가세요. 그래서 나는 벽에도 달고 할 거다. 근데 요즘 보니까 벽에 달력이 달려 있다. 우리 집엔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이제 저희 집도 아직 안 박아서 그러긴 하는데 필요하시면 둘다 가져가셔도 돼요. 같이 그 길을 좀 묵상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저희가 보통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 길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자들에게도 뭐 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고요. 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아까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한식 불렀던 공감하시는 그 찬양이 참 좋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도 공감하세요. 왜? 너본적 없으니까.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게 이해가 잘 되니까. 또 얘기해 줄게. 또 얘기해 줄게. 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 저희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 성만찬 하죠? 성만찬 하면 항상 제가 옆에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항상 암송하잖아요. 아, 저 읽죠? 저 외우지 못해서 들고 외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래서 우린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다음 주에도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잔에 이렇게 같이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못 봤으니까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생각해보니 진짜 둘다그 길을 걸었어요. 야고보는요, 보통 저희 산티아고 아까도 이제 카미노에서 산티아고 할때그 산티아고가 이게 세인트 야고보예요. 세인트가 뭐죠? 성 거룩한 성 세인트 야고보예요. 세인트 야고보는요 뭘로 유명하냐면 첫 순교자입니다. 근데 첫 순교자가 보통 우리가 생각한 첫 순교자 누구죠?
누구죠? 누구죠? 스테반? 갑자기 대답을 스테반 맞잖아요. 갑자기 아무 대답을 갑자기 에? 맞죠? 스테반이죠. 근데 첫 순교자 스테반이 맞는데요. 열두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왜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셔서 이 야고보가 거의 그 당시 끝이에요. 유럽 지도하시는 분은 그 스페인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신 거예요. 갔다고 이제 전승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갔다가 야고보가 이제 땅끝까지 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오자마자 죽임 당합니다. 헤롯한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승이에요. 야고보가 내 아이 시신을 바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관을 띄웠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제 관으로 띄는데 그 관이 산티아고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콤보셀라 그 성당에 보면 이제 야고보의 유해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산티아고까지 갔던 그 야고보의 행적을 기억하는 거 의미가 있죠, 그죠?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까미노의 산티아고 걸으면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감격스러워하셨어요. 막 걸어 우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갔던 그 길을 말씀하면서 아버지도 가셨었거든요. 그게 바로 야고보예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단게 5개나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만큼 마지막까지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삶을 전했던 게 요한이었어요. 밤모섬 뭐 유배도 되면서. 그 둘은 그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갈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두 명만 그랬던 건 아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실은 열둘 다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니까 또한번또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 종.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래요. 실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메시아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 왕이 리더가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 리더가 종이다. 이거 주석서에 보니까 종과 그 으뜸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반대되는 말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아.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너희나 보이지? 내가 너희 섬기며 살고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게.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줄게. 지금 이해 못할 거야. 괜찮아. 또 얘기해줄게. 쟤또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질 거라는 얘기를 또한번 얘기하세요. 이해 못했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길로 가면 십자가가 있을 텐데. 나는 왜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이사야 53장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걸 아셨던 거였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실은 가끔 저희는 본대로 사랑해요. 본대로 사랑해서 아마 지금부터 저희가 좀막 힘든 게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사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실패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빵 많이 먹고 일요일에 빵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빵 주게 했더니 아니 빵은 엄마가 그랬더니 이성재 목사님 교육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재하나 아빠도 잘해. 아빠가 하는 거 요즘 자꾸 재하니까 남자가 여자가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바꾸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 남자가 이거 하는 거고, 그리고 재한이가 헬로카프들 좋아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거야, 남자가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아니야 재한아 로봇 좋지, 로봇 좋아해도 돼. 그뭐 당연히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야 막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오늘 말이 내일 듣고 그래 더 열심히 밥을 줘야지. 열심히 설거지를 해야지. 그 전에 제가 마음 먹었는데 자꾸 이제 하니까 장모님께서 아, 이 목사 앉아 있어 그럴 때 제가 어머님 저는 재한이한테 설거지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심지어는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라고 말해놓고 저도 안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가운데는. 맞죠,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모든 걸다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걸다안 해주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가야 돼라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예배 드리면서 감사 고백한 분들 너무 좋았죠? 걱정하지 마라, 사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원목사님 같이 불렀던 그 공감하시네. 실은 그 감사 고백들을 쭉 한번 돌아봤더니, 와, 나의 삶을 공감해 주셨다. 근데 저는 그한 시간 예배 중에 제일 전 은혜가 됐던 장면은 다 은혜 됐어요? 특히 여성교회 분들 중 그거 정말 은혜 됐어요. 워십을요, 정말 그 비장한 표정으로 하셨어요. 아이씨, 와,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안 틀리려고, 와, 진짜 준비 많이 하셨구나. 그게, 전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만큼 은혜가 됐던 게전요 장면이었어요. 아, 그냥 제삶 속, 애들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청년들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이름 뒤에는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 뒤에 저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저 앞에서 여기 앉아서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실 거죠? 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름 하나 가운데. 아, 저기에 저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저렇게 드는 이유는 그래, 나의 삶을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있었구나. 감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소원이 생겼어요. 지난 수요일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니까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아직 하나님 말씀보다 주님 저좀 공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공감해 주시겠지만 실은 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외로움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불러놓고 말하고 세워놓고 말하고 근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강림절이 다음 주 시작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예수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함께하는. 그래서 지난주 고백의 끝이 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한울교회가 너무 좋은 게, 그 고백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엄마들까지 다 고백이 어땠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꿈꾸며 갈수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궁금한 건 아동부 2편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여러분, 그거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같이 쓴 거래요. 대본 다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게 일반적으로 나올 대본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올 대본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거기다 힘든 일이 하나 생겨야 돼요. 힘든 일이 안 생겼는데 그 너무 재밌지 않아서 갑자기 애들이 예수님 나만 사랑하신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게. 그이 편도 어떻게 만들까 궁금한데. 여러분, 동상이몽 같이 있어도 다른 꿈을 꿀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 아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근데 나의 삶도 좀 공감해 줄래? 내가 가는 길도 좀 같이 걸어가 줄래?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십자가 별로 안 무거워. 걱정하지 마. 가벼운 거줄 거야. 근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믿기지 않겠지만 이 길이 진짜 행복하거든. 지난주 금요일날 되게 좀 바쁜 일정을 살았어요. 막 중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막 달려가면서 가서 우리 아기 축복도 하고, 끝나자마자 큰 아픔을 또 당하신 분 가서 위로도 하고, 막 이제 설교 수업하러 딱 왔어요. 딱 갔는데 갑자기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어? 왜? 그랬더니 지금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나 지금 되게 피곤한데? 생각해도 진짜 피곤했거든요.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 아, 네 말이 맞나 봐. 왜요? 그래서 나 오늘 되게 바빴는데 그 바쁜 게다 이런 일이었거든.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느라고 막 달렸거든요. 아, 나 지금 되게 행복해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자기 전에 야, 나 오늘 진짜 행복했다 생각하신 날 있으실 거예요. 너무 쉰 날도 좋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열심히 사랑한 날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열심히 무언가를 나눈 날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를 그런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 조금씩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갑시다. 저이 찬송가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와, 나를 사랑하신데 깨달았대요? 더 읽어볼까요?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지난주 나눴던 포도비유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뭐난 주의 포도나무 뭐 가지요 뭐 이것도 있지만 저는 포도비유도 생각나더라고요. 한 시간이라는 사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데도 알게 됐어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좀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랑을 공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좀 되어 봅시다. 그 사랑은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꼭 오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였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자고, 용서함에 살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주님 저 나중에 어떤 보상 받을까요? 주님 나중에 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주님 저 인정해주세요. 주님 저 제 아픈 마음 공감해주세요. 참 감사한 건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 뒤에 있는 사랑하자, 용서하자, 함께하자, 그 십자가를 함께 지자, 그 안타까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도 눈 감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근데 그 마음 중에 공감되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님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주님 저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는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종이 되는 길, 그 길을 한번 꿈꿔볼게요. 하나님 혹시 이미 꿈꾸고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밤에 자기 전에 주님 오늘 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오늘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까지 가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하시니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아버지 그곳을 넘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직 몰라도 괜찮아. 아직 잘 이해 안 됐지? 또 설명해 줄게. 또 설명해 줄게. 하나님 저희는 끊임없이 그 손을 들어야 하겠네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는 여전히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계속 얘기해 주실 거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게요. 그 사랑을 인정할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자꾸 잊어요. 자꾸 내가 하던 대로 가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길, 나누는 길, 함께하는 길, 하나님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길인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운영하는 무덤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감리절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리절기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감리절기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을 기원하는 저희들 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혼내지 않으시고 괜찮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괜찮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네가 이해한 것과 좀 달라, 저 이해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주님 처음에는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주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아직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자꾸 저희가 귀뚱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자꾸 주님께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꾸 십자가 가볍게 하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이제 저희도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가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이니까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게 저희 모두에게 가장 큰 행복의 길이니까요. 주님께서 채우실 길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이 돼요. 성탄절 예전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며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올이 정말 많은 십자가를 질 겁니다. 한올을 통해 저희가 지난주 고백, 감사 고백 들은 것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꿈꿉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술을 하고 회복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너무너무 귀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3들도 있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고요. 열심히 맡은 자리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저희 꿈꿀게요.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리임을 믿고, 저희 아직 다 모르는 거 오늘 깨달았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얘기해 줄게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귀 기울일게요. 아침마다 손으로 묵상을 손으로 쓰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게요.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 중에서 평일날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학교와 그 직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을 만들게요. 끊임없이 나눌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